기독교 사립학교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2024 사학미션 포럼을 열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기독학교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교원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고교 학점제로 인한 종교교육의 파행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또 광주 숭일고등학교, 목포 덕인고등학교, 온양 한울고등학교, 인천 순덕여자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들이 참석해 고교 학점제 준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교회 대표단과 제21회 국회 대표단, 글로벌 교육 컨소시엄, CGE 소속 해외 기독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기독교 교육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국의 기독사학 대표들을 격려했습니다.